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홀리러 온 트롯 구미호 정혜은입니다. 이야, 이름 이쁘다. 트롯 구미호. 네. 이야, 구미호. 그냥 우리 아버님들도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정혜은 양. 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으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저의 신곡 온다 온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온다 온다. 네. 그래, 누가 올지 모르지만. 네. 한번 마중 나가 봅시다. 갑니다. 얼쑤. 그런 심정 여기다 털어버리고 정실정실 춤을 추자. 얼씨보다 지화가 좋다. 온다 온다 행운이 온다. 화끈하게 진하게 온다. 내 인생에 행운이 불어온다. 좋아요. 머리로 박수. 여기다 털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자. 얼씨구나 지워자 좋다. 온다 온다 행운이 온다. 화끈하게 진하게 온다. 내 인생에 행운이 불어온다. 따라 했는데 네. 15kg를 빼니까 이제 기력이 딸리네. 오, 너무 잘 추시던데요. 온다 괜찮았어? 네. 야, 짱이었어요. 나 괜찮았어? 완전 짱. 완전 짱. 그냥 짱보다 완전 짱이 훨씬 낫다. 오. 야, 근데 요거 몇 번 요거 몇 소절을 했는데 그냥 네. 첫 곡을 3분 동안 이걸 그냥 했는데도 정말 이쁘다. 아니 옷이 이쁘다고. 아주 귀여움이, 귀여운 세 분이 춤을 추고 노래하니까 너무 이쁘다. 앵콜곡으로 한 곡 더 갑시다. 그러면 네. 이번엔 제가 또 트롯 구미호니까 그렇지, 그렇지.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돼, 무조건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번엔 좀 섹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네. 이 정도 그냥 보고 있어도 섹시한 거지. 뭘 또 더 섹시해. 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메들리를 준비했는데요. 네. 메들리라는 건 이 한 곡 두 곡이 아니라 노래를 굴비 꿰듯이 꿰가지고 네. 줄줄이로 보내드는 이걸 또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흥이 나서 일어나서 춤을 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럼요. 오히려 좋습니다. 저랑 같이 춤춰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빠른 곡이 나오면 네. 저 호수에 잉어 뛰는 거 이제 좀 있으면 보여요. 잉어, 가물치, 붕어, 메기, 빠가사리, 쏘가리서부터 좌우지간 저쪽에서 아까는 저 상어도 뛰더라고. 어머. 그 옆에 갈치도 뛰고. 갈치구이 먹고 싶다. 갈치 맛있죠. 하여튼 메들리로 한번 가 봅시다. 가보겠습니다. 소리꾼 장단 주시오. 자, 다 같이!
나는 이때까지 우리 가수 노래 실력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뒤에서 옆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무용단 이 두 친구가 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분위기를 살리는
두 친구 정말 난 무용단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은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오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도 내 정신 아니야. 무슨 정신으로. 특별하다고 해주셔야죠. 그런 거야? 내가 많이 봤다고 그랬어? 네. 처음 봐. 그럼 다시 바꿨어. 정말 열심히 한다. 이 두 친구한테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 친구하고 친구. 그래. 원래 이 정혜원이 노래 실력은 내가 안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공연을 마치고 저 숲속에 이런 데 잔디 있는데 들어가지 네. 말어. 왜요? 큰일 나. 토끼인 줄 알고 사람 잡으러 오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쁜 토끼가 또 세상에 어딨어. 하여튼 오늘 기분 좋지요? 네.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너무 신나요. 그래. 오늘 제목대로 신나는 버스킹처럼 지금 신이 너무 났습니다. 그래, 신이 났을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 그쵸. 한 곡 더 부르라고 염려 말아. 어머니가 눈빛을 보니까 한 곡 더. 알았어 한 곡 더 부를 테니까 시간 되면 언제 만나면은 참가자미 조림 하나 사줘. 그때 나도 좀 불러줘. 울릉 저 이 울산에 참가자미 조림은 대박이야. 맞아 안 맞아? 진주는 몰라 울산만 알아. 여기서 사주신다고 하네요. 저 엄마는 자기가 사준다고 하면 자기가 다 먹어. 그러니까 봐봐, 날 사주겠어? 시켜놓고 혼자 다 먹으니까. 나는 참가자미를 비빔밥처럼 먹는 분은 처음 봤어. 자, 이번에는 이제 앵콜곡으로 한 곡을 또 보내드리고 선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노래? 그러면 이번에는 제 곡 중에 섹시한 마네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만 아버지. 세 번째 곡을 부른다니까. 아버님 왜 쓰러져? 충격받으셨어. 너무 좋아서. 나는 세상에 가수가 무슨 노래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쓰러진 사람을 처음 봤어. 이게 바로 찐팬이야. 최고의 팬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세상에. 쓰러질 때 미리 얘기를 해줘야 이제. 내가 받쳐줄 테니까. 쓰러져도 가벼워서 뭐 어디 다치진 않아. 또 쓰러질 분 미리 손 드세요. 그래서 세 번째 곡은 어떤 거? 네, 세 번째 곡은 마네킹이라는 제 신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킹. 네. 너무 좋다. 하여튼 여러분 꼭 이름 잊어버리지 말고 깜빡하지 말고 정혜은 꼭 기억해서 사랑해주세요. 갑시다. 음악 주세요. 몰라 아무것도 나는 모르지만
난 나는 마네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너무나 옆에서 수고했어요. 요 과장. 요거. 어머, 저 제 건 없나 아니야, 봐요. 저쪽 거 제 쪽. 여기. 저는 여러분, 저는 과자 안 주셔도 되고 이따가 7시에 국가정원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제가 또 탑텐 가요쇼 녹화가 있지. 네, 녹화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래서 미리 네 미리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개돈 탄 거야. 거기는 무대가 멀리 있어. 네.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뭐라고 이거 어떻게. 가수 주라고? 어머. 남의 것도 좀 있는데 사먹어. 그래서 어제도 난리가 났었지? 네. 어제 태화강에 7만여 명의 울산 시민이 모였는데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았어. 어저께 내가 정보를 와서 입수를 해보니까 최고의 박수. 앵콜 계속 몇 곡 불렀지 어저께? 어제 여섯 곡을 앵콜을 불렀어. 딴 가수들은 여섯 곡 앵콜도 안 했는데 이 친구만 여섯 곡을 불렀어. 근데 오늘은 그냥 요 우리 집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공연한 것도 여러분들은 대박 난 거니까 오늘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뼈 마디마디 관절 조심해야 돼. 네. 나도 지금 뒤에서 좀 흉내내다가 지금 허리가 좀 삐끗해갖고 네. 이거 조심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무용단 수고했어. 그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네. 오빠 안녕히 계세요. 얘가 나 심장 또 멈추게 안 해. 또 오빠라고 그래. 아유, 심장이 왜 이렇게.